문조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처음 들어와서 봤을 때 눈빛이 너무 선하고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첫인상이 화려한 느낌의 약간 아이돌 같은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잘생기셨다. 너무 좋았어요. 딱 보고 잘생겼다 이 느낌이라서 진짜 놀랬어요. 카드 뽑고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완전 긍정. 좋아요. 저도 말씀해 드릴까요? 네. 첫인상. 일단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지? 잘못 오셨나? 안녕하세요. 진짜 놀랬어요. 딱 들어오셨을 때 다른 분이 더 오니까 놀랬어요. 1등이 아니구나. 신기하다. 좀 처음엔 견제했던 것 같아요. 일단 라이벌이 등장한 건 맞으니까 조금 다르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세 명이서 하는 데이트여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이제 잘생긴 남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뭔가 드라마 같잖아요. 내가 드라마 주인공 같고. 안녕하세요. 엄청 놀랐어요. 왜 또 사람이 또 나오지?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계셔가지고 사실 좀 처음에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되게 키도 크시고 약간 시크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내가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첫인상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여기서 이제 7박 8일 지내야 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화장실 혹시 가셨어요? 네?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괜찮아요. 화장실. 저 먼저 가도 돼요? 네. 저희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지? 인상 예뻤어요. 잘생기셨다. 좀 제 이상형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제일 깊었어요. 빨개지는데? 그쪽부터 어떻게 그래. 반대로 오픈할까요? 좋아요. 2인실. 부럽다. 좋은 거 같다. 와. 전 네. 2인실이거든요. 저 1층 2인실. 그러면은 1층 2인실 두 개. 아니, 저희 둘 같은데요. 2인실 뽑고 사실 실망을 했는데 제 바로 옆에서 준성님이 뽑으셨어가지고 실망한 티를 내지를 못했어요. 인실. 좋아.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어. 1인실. 1인실이 걸렸네. 충격. 2층이 2인실? 저도 2인실. 층이 다르구나. 네, 맞아요. 어떻게 방 그럼 짐 옮기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2층 오겠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첫인상에? 한 분? 한 분? 있어요? 저요? 네. 네.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 그냥 호감? 호감 정도? 저는 호감으로는 연애 안 하거든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호감만으로 연애를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너무 미안한. 그래서 호감으로는 연애 안 해요. 호감으로 연애하면 늘 나중에 그런 탈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여기 진짜 뷰가 말도 안 무서울 정도로 뷰가 너무 좋다. 그렇죠. 뷰 진짜 좋아. 자고 있는데 누가 슥 지나가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런 상상 안 해요? 조금만 더 추워지면 막 눈이 펄펄펄 내리는데 저기 사초코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네 타면서 이렇게 그냥 경치를 보는 거지. 눈 오면 되게 예쁘긴 하겠다. 확실히 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요? 드렁큰 타이거?
진짜? 응. 아, 랩 좋아해요? 좋아해. 어, 진짜? 힙합 이런 거. 나 랩만 싫어하는데. 와. 랩 빼고 다 들어. 거짓말. 진짜. 너무 좋아해요, 가수. 거미. 맞아, 나 성시경도 좋아해. 성시경, 와. 저 성시경 안 좋아해요. 반대인간 아니에요, 우리? 다 안 맞아요. 노래 취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준성 씨랑 방을 계속 쓰면서 잘 맞으려고 노력을 좀 할 것 같아요. 정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막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을 그냥 장난처럼 서로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격 때문에 더 많이 말 걸고 더 많이 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하자 마음 가는 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서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랑 있으면 왜 기빨려요? 여보세요? 저랑 있으면 왜 기빨려요? 아 웃겨.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아니 그 잘 됐어요 끊어요. 아 예상 전혀 못했어요. 선우님이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뭐지? 왜지? 무슨 의미지? 호감인가? 아니면 고마움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설거지를 같이 하게 되고 도와주셨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틱틱대게 되더라고요. 유독 준성님한테 그때 마음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뭔가 댕댕이 같은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고 귀엽더라고요. 네.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든 사람은 준성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아 생각이 많아져요? 아니, 나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기하다. 항상 피곤한 것 같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애인이 있는데 그때 그날 내가 머리 안녕. 되게 좋아하네. 뭐야? 아, 난 언제 해? 해방될 수 있다. 보고 와서. 고민이 크게 없었어요. 얘기가 되게 잘 통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여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네. 너무 뭐랄 즐거워서 전화드렸어요. 유선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 네. 너무 뭐랄 즐거워서 전화드렸어요. 앞으로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전화를 좀 해봤어요.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네. 처음부터 선우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문자를 받았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마음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나 양말에 구멍이 계속 커지는데. 전 당연히 저한테 전화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네. 아, 너무 대견해. 아, 너무 잘했어. 아, 안 떨고 너무 잘했어. 결정했어요? 아직이요. 다음 준성 씨가 가게 되면 아, 누구한테 전화하지? 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머리를 좀 가볍게 생각해봐요. 가볍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직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보자마자 정했어요. 이 사람한테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진작 했었고 더 친해지고 싶고 아니면 또 다른 면을 보고 싶고 마음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저 융이에요. 오, 김융이님. 네. 네. 오늘 덕분에 재밌었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 또 사심 살짝 섞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살짝이에요? 더 퍼질 수도 있죠. 앞으로. 저도 오늘 즐거웠고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요. 이따 또 한잔해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 끊겼어. 오늘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좀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 제일 호감 가는 사람이 오늘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우님한테 계속 직진할 것 같아요. 끝까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좋은 첫인상은 융이님이 첫인상이 좋았던 건 맞는데 그 이상의 뭔가 스파크가 튈 만한 계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아 근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할 수 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 좀 서글서글하고 까부는 그런 성격. 그래서 좀 더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룸메 하이.
왜 나한테 했어요? 아니 그냥 아니 오늘 좀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아 며칠 더 재밌게 놀아줘. 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진짜지? 아 근데 쪽지 시험을 꼭 진짜 볼 건가? 4일 차에 봐드릴게요. 쪽지 시험. 아 4일 차에. 쉽지 않네. 고민 많이 했어요. 어색해질 수도 안 어색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안 어색하겠지? 아 몰라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선생님 반지. 왜? 아... 아니 고마운 사람한테 한 거지. 반지. 알았어. 아니, 너무 야, 나도 나한테 알아서 좀 서운했다, 룸메인데. 아, 근데 잘못했다. 아, 엎드려 맞춰야 되겠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정말 그냥 진짜 고마워서 전화한 거야. 아니, 근데 약간 전화 왔는데, 야,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야. 몰라, 다짐. 엔더크림 마르지? 아, 엔더크림 제가 좋아하는 향이니까 좀 주세요. 아무한테는 안 드리는데 어? 오늘 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응. 안 잃었다 자존감. 오~ 잘 지켰다 자존감. 준성님이 가기 전에도 좀 갈팡질팡 어떻게 하지 누굴 선택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나한테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장난 딱 그 이상도 아니겠다. 제가 옆에서 그냥 단순히 고마웠던 사람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 통화를 해도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을 좀 힘을 받아서 저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준성님은 친구 같아요. 우정과 사랑을 퍼센트로 매긴다면 우정이 100이고 사랑이 0인 것 같아요. 호감이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네. 첫 만남 때부터 시선이 갔습니다. 다 나올라나? 그니까 씻을라나? 미션 카드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보자 이제. 못 참겠어. 읽어만 보자. 좋아요. 카드를 선택한 사람 뭐지? 화살표. 하트. 화살 카드를 선택한 사람은 하트 카드를 선택한 사람이 아, 아.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매칭 시간은 지금부터 1시간. 우리가 지금 발견했으니까 지금부터 1시간인가? 그런 것 같아. 이거 빨리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뽑을래. 저는 하트를 뽑길 바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선우님이랑 다른 거 뽑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화살 카드가 성호 씨, 준성 씨 저니까 오늘 식사 준비 같이 하셨으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게 별로 없나? 제가 다 했어. 밥만 안 먹지. 제가 저녁 다 했다고요. 너 거들먹. 빨리 선택 받고 싶긴 했죠. 선택을 기다리면서 조금 떨림도 있었죠. 떨림도 있고 그냥 궁금함? 여기서 볼래요? 전 선우님 드릴게요. 성우님이 선우님 선택할 줄 몰랐습니다. 왜 먹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게요. 좋았어요. 성우님이라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우님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간다라는 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벨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 인기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어? 뭐야? 진짜? 거짓말.
반갑습니다. 소름 돋았어. 진짜요? 응. 안녕하세요. 어? 뭐지? 되게 놀랐어요. 좀 많이 놀랐고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랐고.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지금? 아, 새로운 분이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엄청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첫인상이 강하고 예리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훈훈하시고. 오늘부터 네. 같이 입주하게 돼.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도도해 보였어요. 좀 시크하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타투도 있으시고 조금 세 보이는 느낌? 저 근데 이거 미션 번. 어, 미션 카드예요? 실로 봉인돼 있어. 어, 제가 읽을까요? 아, 네. 네. 오늘 새로 합류한 형진님에게 데이트 상대 우선권을 드립니다.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와 지금 바로 선택해 주세요. 데이트 상대를 뺏긴 한 사람은 남의 집에 남아있게 됩니다. 와, 우리 일단 누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지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와, 무서운데? 하트 화살표랑 상관없잖아요. 아, 상관없죠. 그쵸? 무섭다. 어? 아, 이거 내가 남는 거 아니야? 진짜 숨이 막혔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약간 형진 씨를 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어떡하지? 데이트 상대로 성우님을 뽑을 것 같았습니다. 성우님이 제일 데이트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냥 저 바로 정해도 돼요? 어? 네. 오, 알겠습니다. 기분 좋았죠? 첫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보시고 저를 고르셨다는 것 자체가 좀 두루두루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띈 분이 선홍님이어서 그분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눈을 가졌던 것 같아요. 표정 관리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는데 표정이 안 숨겨지더라고요. 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다고?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게 나라고? 왜 하필 선우님이지? 집에 있으려고. 나 씻어도 되나? 성우, 내가 비빔면 꼭 사올게. 비빔면 사올게. 비빔면이면 돼? 저희 오늘 커플룩이에요. 저 갈색. 그러네요. 네. 알고 오셨나요? 아유, 불편해. 진짜 솔직하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남아서 다행이다. 나도 아직 해보지 못한 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게 되게 못된 심포지만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최단 시간? 12시간 정도? 썸을 안 탄 거죠, 그냥. 벨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야? 누구야? 엄청 놀랐어요. 파이어.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그때 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 열어.
열어주실 수 있나요? 어떡해. 아, 아무도 안 왔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와. 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고? 응. 한번 2층 가봐요. 나 옷 좀 벗고 갈게. 좀 당황했어요. 어디 갔지? 집을 다 뒤지고 뭐 했는데 없더라고요. 뭐야? 뭐야 이 쎄한 기분은? 왜? 그냥 뭔가 쎄하지 않아요? 왜 쎄해요? 왜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지금. 좀만 기다려. 비빔면 꼭 사올게. 왜 저래? 뭐래, 비빔면을 왜 꼭 사와? 저거 서기가 적은 거 아닌가? 서기가 있어요, 여기? 응. 어? 아, 진짜로? 응. 자기가 한다 그랬어. 성우? 아니. 선우님. 아, 진짜요? 응. 이것도 적고, 아마 이것도 같이 적은 거 같은데, 그러면? 아, 뭐야. 재미없어. 되게 좀 심란했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뭐야? 그리고 잠깐만. 뭔 소리 들렸는데? 성우 왔어? 성우 산책하고 왔니?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나와요? 어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였네. 진짜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진님 들어왔을 때랑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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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님이 이제 넘어갔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에게 호감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막 식사 준비를 당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니 식사 계속 준비하시면 되세요. 오김디님. 네네네. 물러가죠. 저기 앉으면 되나요? 어, 이렇게 앉으세요. 어, 센터에 앉으시죠. 맞아. 두 분 센터에 앉으시면 되겠네. 센터에 앉으시죠. 뭐야. 성우 없어서 우리 하차했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하차 아니겠네. 하차를 시켰네. 하차를. 혹시 성함이? 저 장형준이라고요. 장형준. 네. 이게 스크러치가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다? 그게 끝이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분 진짜 보통 아니다. 뭔가 하게 생기셨다. 현장되죠. 현장되죠. 근데 나 제대로 썰고 있는 거 맞아. 한 번씩 얼굴 이렇게 쭉 봤는데 약간 이제 괜찮은 거 보이는데 약간 어린 왕자 같은 느낌? 제 로컬러 사왔어요? 안 사왔죠? 방에 있어요. 왜 방에 두면 냉장고 안 넣었어요? 와, 뭐야? 그 제로 컬러 보고 좀 감동을 좀 받았어. 진짜 귀엽다. 이게 뭐야? 아, 제로 컬러 아까워서 못 먹겠네.
어? 아, 제로 콜라 아까워서 못 먹겠네. 아, 어, 먹지 말든가. 아, 엄청 까칠하네. 그냥 가서 확인해봐 하고 그냥 넘기긴 했는데 아마 민성님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선물 상자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제가 착각하는 걸까봐 그 너무 크게 물어봤어요. 다 있는 데서. 근데 진짜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깜찍하지? 아, 깜찍이셈? 깜찍이냐고. 그리고 그 선물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안 들렸던 것 같아. 이 새끼 뭐야? 목표 나가 잘 보관해놓는다. 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설렜어요. 누구한테 할지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있었어가지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게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혹시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이인실 누구예요? 이렇게 했을 때 민성 씨가 손을 들었거든요. 거기서 약간 어, 저 친구구나 하고 짐 이제 푸는 걸 도와주는데 거기서 약간 어, 이 친구를 좀 더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처음에는 좀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목소리도 그랬고 가깝게 있지만 또 멀리 있다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된 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느낌을 조금 중요시하는데 약간 오늘 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셨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질문했죠, 방금? 뭐라...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뭘 만들었습니다. 아... 어, 네. 아닌가? 뭘 만들었는데? 네.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래요? 네. 여보세요? 아닌가?
방금 쳐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야되네. 사실 두 번째 날이었는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알수 됐어. 성물을 보고 좀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 여보세요? 오늘 진짜 데이트 못해서 형 진짜 아쉬웠어요. 제가 비빔면 맛있는 거 사오고 싶었는데 팔도밖에 못 사왔어요. 이번에 비빔면 해주세요. 고기랑 대패 삼겹살이랑. 그럼요. 그 룸메 거 뺏어서 해줄게요. 알겠어요. 다음번에는 진짜 둘이서 데이트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아, 잘 자요, 형. 잘 자요. 홍훈님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그냥 고마웠어요. 전 오늘 사실 되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에 시간이 막상 오니까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갈등을 했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은 나랑 데이트하자.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알겠어. 꼭 데이트하자. 아, 알겠어. 고마워. 진짜 놀랐어요. 근데 몰랐던 마음을 알아서 좀 놀란 마음도 있었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내심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침대에 막 누워서 심호흡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 맞지? 오늘따라 뭔가 생각이 많았어요. 일단은 좀 혼란스러운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선우입니다. 저 용이에요, 형. 오늘 하루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용이님은요? 저도 좋았어요. 향 좋은 차도 있었고 오늘 비 와서 그런지 공기도 좋고 예쁜 것도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오늘 형이 없었네요. 다 좋은 날에 형이 없었어요. 우리도 좋은 날에 봐요. 미안한 감정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걷는 순간까지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 순서 바로 전에 융희 씨 나가는 걸 봤거든요.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옆에 있던 방에 선우 씨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 누군지 알아? 성호 형? 잘 모르겠, 목소리가 다 안 들려가지고. 나 정욱이. 정욱이 형. 오늘 많이 당황했어? 나이 듣고? 아니요, 하나도 당황 안 했어요. 진짜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거짓말 칠 사람은 뭐였어요? 오늘 만나고? 그래, 그럼 다행. 그냥 나는 오늘 너무 개인적... 눈을 돌리니 딱 미션 카드가 세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 해서 바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첫 번째더라고요. 선착순이었고 데이트하자. 네. 당황하기도 했고 그 옆에 준성님도 있었고 좀 복잡했어요. 성우님 방문으로 돌격했던 순간이 가장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딱히 미션지를 보고서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 잠결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감이 없었다. 내가 좀 나태했나? 좀 너무 편했나? 그거에 대한 좀 자책이 좀 많았어요. 나 밖에 기다려. 잘 갔다 와. 위에 그냥 걸쳐놨던데? 무거운 내가 드는 게 아니 아까부터 좀 편하더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지? 내가 드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딱 맞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케이.
고정능력, 고정능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니? 해줘. 이렇게 맞아. 아이, 아이 그, 이그 앞치마 안 매봤다. 아예. 나는 맨날 앞치마 매고 있는데. 허리 살짝만 조이면 되지. 응. 널널이 해주세요. 어, 네. 널널이. 어, 핑크색 모자. 재질이 너무 여행 갈 때 썼는데. 어? 어, 약간 아, 뮤직비디오 MC 같은데요? 어, 다 했어요? 어, 저 뭐 하지 안 골랐어? 한쪽밖에 없어서 뭔데? 뭔디 이제 뭔데? 잠깐 뭔디 뭔디 다른 거 그냥 어, 짝짝이로 하자. 언밸런스 언밸런스 이거 할게. 심했어? 그냥 가자. 괜찮은데? 아, 서로를 보면서? 아, 오, 진짜 예쁘다. 누가 바다 배경으로 앉아보렴. 오케이. 바다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 알죠? 너 미술도 잘했어? 미술을 잘하면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아니, 나는 미술을 못해. 못해? 나는 미술 재능이 없어. 아니, 스케치하는 동안만 서로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될까? 아, 너가 먼저 할래? 어, 어 내가 먼저 할게. 난 측면이 더 나은데.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아니 잘못 알고 있었네. 아, 정면 봐주세요. 아니, 그. 그래도 데이트를 하네. 아, 못할 줄 알았더니 전화를 두 번이나 해야 데이트를 할 수 있네. 약속 지켰다, 나. 고정해주는 거지? 아, 응. 가만히 있어봐. 집중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무 말도 하지 마. 집중이 너무 안 됐어요.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선물로 또 주기로 했어가지고 기왕이면 예쁜 그림을 그려서 주고 싶다 는 마음이 좀 컸어요. 약간 그 미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왕자님 중에 늘 악당으로 변하는 왕자님들 알아? 바로 알아들었어. 그런 그렇게 그렸어. 나 지금 다 했다. 다 했어? 어. 오케이. 나중에 볼게. 조금만 이렇게. 어, 그 정도 한번 해볼게. 너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뭐라는 거야? 나 눈썹 몇 번을 깠는데. 나 좀 봐줘. 그림 잘 그려? 어? 아니? 기대 안 한다. 기대 잠깐 했는데 기대 없어졌다 방금. 그림같이 생겨서 그리기 쉽네? 잠깐만. 어? 어? 비슷한 것 같아 지금. 딱 좋다. 어 지금. 미안 다시 정면 봐줘. 잘 그리고 싶단 말이야. 잘 그리고 싶다. 제 그림을 간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잘 그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턱이 동그랗네? 뭐, 턱이 동그랗네? 몽타주 그린 것 같아. 범인 아니야, 범인? 어, 지금 이거 보고 너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눈 너무 어떻게 그려놨어? 나 못되게 생겼어, 근데? 아니, 아니. 넌 못되게 생겼어. 뭐? 생각하고 말했어? 나는 너 제일 어? 처음 만났잖아. 응. 네가 근데 첫인상이 제일 많이 바뀐 사람 같아. 아, 그래? 처음에 안 좋았어? 첫인상이? 뭐, 좋다 안 좋다 보다
그때 너에게 애프터 데이터를 신청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아, 어. 그래? 너는 내 첫인상이랑 지금이랑 같아? 나는 처음 봤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아, 진짜? 어. 좀 수다분하고 말 잘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좀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 아. 어느 점이 그랬어? 처음에 좀 뻔해 보였거든? 뻔해 보였다고? 필터 없이 얘기할게. 뻔해 보였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담배 피고 생각 없이 사는 어린 이미지를 많이 씹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이미지가 더 싫어서 열심히 살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여서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뻔했다는 게 나랑은 어떤 기류나 감정이 생기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했었어. 근데 나는 너가 첫인상이랑 제일 달랐다고 했잖아. 너무 의외인 면들도 많았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점들도 귀여워 보이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너는 야무져. 생활력이 좀 강해. 야무지고 부지런하고. 형 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 너무 뜨거워지지 않으려고 사실 했던 것 같아. 그동안 형 오래 가고 싶어서 헤어지는 게 너무 맞아 힘들지. 섭섭한 걸 말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싸우진 않아. 그냥 근데 또 티는 나나 봐. 표정은 막 이미 막 왜 잘 안 싸워? 싸우면은 약간 관계가 틀어져서 끝날까 봐. 완벽한 애인이 돼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럴 수도 없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래, 회사 다닐 때도 완벽한 강박 있어. 강박 스스로 감당 안 될 정도로 좀 그런 강박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번에 저질러 본 것 같아. 그냥 나가보자. 그러니까 이 정도 충격이 아니면 나의 이런 점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편했던 게 성훈이가 저 둘 다 솔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르게 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대화를 하니 오히려 더 머리를 쓰지 않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아, 너 찍어줘. 지금 배경이 안 봐도 이뻐. 뼈지가 있더라고요. 성우님이 준 쪽지가 있었고 뭐랄까 준성님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싶었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 어디에 놔두지? 하고 고민을 좀 하다가 침대에 숨겨두고 나갔어. 그냥 쪽지 보고 웃음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나한테 호감이 아니더라도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정도로 느껴져서 좀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잠이 확 깨네. 갑자기 좋아져. 너 어디가 있지? 너랑 있으면 안 되니? 나랑? 어. 나랑 있어.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앉자. 이거 하나 빌까? 오, 정했어. 뭐? 누구한테 전화할지 정했어. 나는 오늘 전화할 사람이 나의 호감. 호감? 이제 그래도 관심이 생겼다. 없던 이제 약간... 없던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던 관심일 수도 있는 거고 있는데. 여튼 관심이 있다.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한테는 플러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 플러팅.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이게 내 플러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조금의 좀 더 뭔가를 하지 않았나 싶어. 나는 뭔가 그 사람이 안 돼. 잘 다녀와. 뭐 떨린다 약간 그런 기분보다 약간 그냥 그날의 감정에 약간 솔직하게 임해서 엄청 크게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네. 누군지 알아? 형진이요. 맞지? 맞아. 오늘 내 원픽은 너야. 고마워. 오늘 데이트 만족했어? 만족했으니까 전화하지 않았을까? 나도 오늘 데이트 우리 형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좋았어. 진짜? 응. 잔인하다. 짧지. 진짜 딱 30초다. 진짜 짧지. 어.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고 대화하는 데는 약간 편안한 감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로서야 약간 아 나는 그냥 더 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아 오늘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뭐 어떤 게? 이것저것 정리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해서 맛있게 먹고 오늘 고맙다고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 터질 뻔했어요. 그 가는 동안에 아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밝히지 않아도 아마 알 것 같은 알걸요. 네. 누구지? 누구지? 성훈님이 저한테 전화를 건 줄 알았어요. 오늘 제가 또 1대1 데이트를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랑 그렇게 깊게 대화했던 사람이 형진님 말고는 없는데 난 오늘 몇 번째일까? 너는 아직 완전 확고해. 다. 오늘 전화할 사람 완전 확고해. 한 명이 생각이 나면 직진해도 되는데 해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복잡했어요. 전화를 한다는 게 그 표현을 안 하면은 아쉬울 것 같아서. 호감 중에 한 명인 거. 부끄럽네요. 어색하게 맞지? 어색하게 맞지? 끝인가? 솔직히 처음에 딱 오셨을 때는 그렇게 호감도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의 저녁이라든지 조금 짬짬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1대1 데이트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자. 막상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런 상황 자체도 웃기기도 했고 약간 예상치 못한? 술이 지금 다 깼어. 술이 다 깼다고? 아니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맛있게 먹다가 얼음 붙어버렸어. 아 진짜. 근데 나 순간 고민했잖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방 쓰자 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이 사람한테 전화할 거였는데.
그러면 또 티나잖아. 갑자기 안 되네 다른 방 가 이러면 또 그러니까. 난 그래도 내가 호감 가는 사람한테 표현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 그래야 맞아. 내가 안 아쉽지. 중간에 또 끊어질 것 같아서 이번엔 확실하게 전달을 하려고 폰에다가 다 적어서. 감정에 대한 마음이 100% 정리됐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어제 못했던 말부터 시작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 정욱이야. 정욱이 형이죠. 아니 그냥 어제 전화 끊어져서 다시 연락하는 건데. 네. 그냥 어제 차에 나눴던 대화 너무 좋았고 그냥 네. 좀 항상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고마워요, 영주. 알았어. 이따가 보자. 네, 형. 오늘 공감돼요. 이따가 술 한잔 해요. 그래. 네, 형. 이 과정 자체가 제 개인 연습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표현하는 것도 용기 내는 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이 형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어제 전화 매칭이 나랑 안 됐는데 또 오늘 또 올 줄은 몰랐어요. 나 이제 룸메들 얼굴 어떻게 봐. 미안해서. 미안할 건 또 뭐야. 그치. 미안해하지 말고 동정이야. 아 그런가? 그래 나도 내 연애하러 온 거네. 그냥 네 감정만 얘기하면 돼. 남을 미안해하고 막 케어할 필요는 없어. 와 또 오늘 형한테 하나 배우네. 잘 갔다 와. 그 들고 가시려고? 아니 형이랑 나랑 전화하려는 사람 겹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일단은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내일 1대1 데이트가 있다면 형이랑 하고 싶다. 좀 제 마음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죠? 지겹게 전화해서. 내일은 꼭 형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내일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 왠지 느낌이.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따 봐요. 고마워 연락 줘서. 이따 봐요. 이따 봐. 데이트를 못 해본 것도 있고 그래서 형이랑 하고 싶다 얘기하고 끊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미치겠다. 뭐지?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통화 소리가 그쪽 방향에서 왔던 것 같아요. 짜맞까? 들었어요? 누구한테 누가 받았는지. 응? 누가 받았는지 들었어요. 난 첫날부터 계속 저쪽으로 했었어. 와 오늘이 제일 떨리더라. 오늘이 제일 떨렸어. 왜? 야, 왠지 마지막 기회였고. 응? 마지막 기회 같고. 이번에도 안 되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전화했는데 오늘도 안 오면 이제 새로운
사람 더 열어보고 그러려고. 뭐지? 왜지? 또 제 앞에서 사라졌는데 전화가 왔었으니까 당연히 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융이랑 나눴던 대화를 들어보면 융이가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랑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선우님이요. 오늘 선우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오늘은 결정이 쉬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숟가락 들고 나와라. 아, 숟가락? 어. 알겠어. 잘 자라. 바로 잘 거야? 몰라. 넌 어땠어? 좋았어. 알겠어. 안녕. 오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우님이었습니다. 오늘 데이트가 이제 남의 집에 입주하고 나서 제일 편안했던, 저답었던, 시간이 제일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데이트였습니다.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선우님인 거 바로 알았어요. 목소리가 딱 선우님이었고, 전화 왔을 때 기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를 느끼면서 좀 괴로웠어요. 마이턴이네? 나와. 그냥 또 시작이 됐고, 저 고민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다. 정말 전달하고 싶었어. 알겠어. 할 때까지 해봐요. 저는 계속 직진할 겁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한번 데이트를 하고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좋고 좋지 않고를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데이트를 한 선우님과 데이트를 아직 못한 준성님이 반반이라면 뭐가 더 맞는가 하는 제 마음에 좀 갈림길에 서 있던 것 같아요. 깜짝이었어. 잘했네. 오늘은 기다리는 전화가 확실하게 있어서 그랬지 그런지 많이 불안하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긴 했어요.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